나마스테. This is Mimi. This is Jimmy. 아리따운 걸그룹을 모셨습니다. Like Song,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Like that, like that, ooh, make your mind mine. Like that, ooh. 포즈라는 곡을 했었잖아요. 네. 곡 소개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이번 디지털 싱글 포즈는요, 좋아하는 상대를 카메라에 비유해서 저희의 매력을 당당하게 어필하는 청량한 여름 구성입니다. 라이썸이 무슨 뜻이에요? 라이썸은 이제 빛을 저희가 모으다, 이런 라이치랑 썸을 합친 말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회상을 밝히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장 큰 명절이 있어요. 디왈리라고 빛의 축제예요. 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불을 그냥 다 켜놔요. 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거리도 불이 다 켜져 있고, 라이선 여러분들 그 뜻이 너무 디왈리랑 잘 어울려서 그때 꼭 인도로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젤로! 영화 이제 그거예요. 중간에 나오는. 네. 대박이죠. 할리우드 스케일. 남자분들 다 반했어요. 매혹적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인도 노래 뭔가 이런 마음속에 나와서 춤추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난다. 아. 저는 탈출만 하네. 너무 좋아하시네. 오, 앉았어, 앉았어. 인어 공주 같아. 오. 네, 맞아요. 달리우드 뮤직비디오로 갔는데 뭔가 넋을 놓고 보기에는 뭔가 엄청 매혹적이셔가지고 진짜 뭔가 멍 때리면서 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반짝반짝 화려한 것 같아요. 계속 보게 되는 거. 저기 현장에 가서 같이 약간 춤추고 싶어지는 안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 멍때리면서 춤추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도 원래 영화도 되게 유명한 맞아요. 영상미도 너무 좋고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변세 뭔가 많이 보는 뮤직비디오와 다르게 의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보고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면 다 같이 막 따라 추거든요. 영화에서 춤춰도 된다.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이제 춤을 항상 같이 막 추고. 네. 신기해. 그래서 먼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또 이제 춤을 잘 추시니까. 맞아요. 바로 추실 거라 진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